안녕하세요. 윤희원 세무사입니다. 연말조사 실무 제6교시 특별세액공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세액공제 보기 전에 먼저 잔여세액공제부터 살펴보시면 기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중 7세 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6세 이하 자녀도 됐었지만 이제 7세 이상 자녀고요. 다만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약한 아동에 한해서는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명 이상이면 연 15만 원, 두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 그다음에 세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 플러스 이제 두명 초과 인원당 30만 원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출생, 입양, 공제,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해당 가세기간에 출생한 직계 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가 있다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죠. 다만 이제 입양 신고한 입양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서류, 입양 관련 서류를 확인하실 때 입양 신고일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2019년도인지 아닌지를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별세액공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먼저 큰 개요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시는 건데, 먼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입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는 거에 기본 전제고요.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부분만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대전제인 같은 울타리, 기본 공제 대상자 안에 범위에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만 나이 때문에 또는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 혜택을 못 받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예요. 우리가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만 확인이 되죠. 자, 나중에 보시겠지만 교육비는 기본적으로는 직계 전속에 대한 교육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비는 소득 요건도 이제 충족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직계 전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 관련된 교육비를 나누어서요. 일반 교육비는 나이 요건 안 보셔도 된다.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 반면에 장애인 관련 교육비는 나이 요건 무시, 소득 요건도 무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근로 기간 동안에 지출하는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고요. 기부금 세액공제도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 충족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는 다르게 기부금은 근무 기간 외에 지출한 것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기본 공제 대상자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 나이와 소득 요건 제한이 있다고 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150만 원 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료만 가능하고요. 보장성 보험료만 가능합니다. 저희 보장성 보험이란 건 뭐예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만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죠. 즉,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으면 그건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요거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한도는 불입액하고 100만 원 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중 작은 금액이고요. 그 금액에 12%를 공제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불가. 두 번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불가입니다. 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본인의 해당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인 경우는 안 되지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그 본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래는 계약자가 본인이고요. 피보험자가 뭐 배우자나 자녀인데요. 만약 계약자가 부양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 배우자라든지 즉기 비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누가 불입했으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했다면 이것도 계약 형태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 전에 부모님의 기본 공제 대상자였던 경우 결혼 전에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그 배우자는 그 부모님의 직계 비속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 일반 보험과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나이는 불문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도는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입액과 1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다라고 보시고요.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자, 보험료 납입 증명서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는 이제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험을 한도로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계약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일 보험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중복이 될 수는 없겠죠. 보험권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같은 보험권으로 일반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죠. 다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불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울타리에 있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장한다고 해서 같은 울타리가 아닌 벗어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요. 이제 크게 공제되는 것과 공제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진료, 진찰, 질병 예방을 위해서 의료기관에 지출한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두 번째,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의약품, 한약 구입을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안경, 렌즈의 경우는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 부분 특히 연말정산 간수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금 구입과 임차 비용도 공제 가능하지만 이 부분도 따로 조회가 안 되므로 별도의 영수증 구비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자, 보청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공제 받을 수는 있지만 영수증은 별도로 구비해 주셔야 된다. 자,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대요. 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분명히 위배됐죠. 그래도 우리 기본 공제 대상자임으로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요건 무관하게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공제가 안 되는 의료비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 건강기능 구입이라든지 또는 뭐 보약 구입이라든지 간병인 비용이라든지 또는 해외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이제 세액 공제를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개정 사항입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이하인 근로자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제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7천만 원 이하라는 급여 요건, 두 번째는 200만 원이라는 요건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개정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차감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9년도에 구체적으로 홈택스에서 그 지출 금액,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서 조회를 해주겠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간소화 서비스 금액이 아닌 근로자별 MyNTS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의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건 별도로 조회해서 내역을 알려줘야지만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실무상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까 2019년도와 2018년도, 17년도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정확히 한다면 19년도 청구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해서 차감한 게 원칙이고 과거 연도는 기본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정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 어쩔 수 없이 그냥 2019년도 의료비 지출액이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액보다 더 크다면 그냥 2019년도에서 다 혜택을 적용하는 걸로 의료비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적용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2020년 1월에 이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고민을 좀 하셔야 할 부분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특정 의료비 통관에 입원해 보시면 본인에 대한 거, 장인에 대한 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공제가 원칙이죠. 하지만 1번에 있는 그 외의자에 대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돼요. 만약에 초과했다면 700만 원 한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과 1번에 있는 그 기타의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동과 2번은 전액 공제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총급여액의 3%만큼은 차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는 결국 1번과 2번을 더한다 보시면 돼. 그 1번 금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들면 결국 상계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15%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를 공제율을 적용하고요. 난임시술비도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전액 공제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난임시술비 부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에 별도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반드시 별도의 서류로서 그 금액을 확인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세액공제 중에서 특히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